이제 광명고등학교의 김민규 사범은 이제 그 남학신 장사, 집신 장수 이거 느낌 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178회 김상준 청색도복, 172회 권오규 백색도복. 네, 두 선수, 네, 팀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서로 크게 함성을 질러봅니다. 자, 같은 학교 팀이지만 승패는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네, 경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죠.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딩 싸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코딩 싸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간의 기술을 함부로 걸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광명고등학교의 김상준과 권오규. 역시 김상준 선수 그렇게 동작을 크게 하지 않고 강한 손목을 이용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네. 김상준 백색 권오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겠다는 마음으로 예.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김상준이 물러나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4명 중에 2명만이 네. 예, 길을 들었기 때문에 한판으로 이겼습니다. 머리치기 반격. 현재로서는 김상준 선수가 좀 더 우세를 보이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준 선수의 손목 치기를 시도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발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틈을 노리고 또 더욱더 기세를 높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네. 상대 공격이 어디가 될지. 권오규가 조금씩 들어가 봅니다. 권오규 머리치기로 걸었습니다. 네, 머리치기 시도했으나 김상준 선수 물러나면서 잘 피했습니다. 네. 이제 55초 남았습니다. 고등이 싸움하고 있는 양 선수. 물러나고 다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흐르는 남은 30여 초. 자, 서로 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좀 더 거리를 좁혀서 권혁이 선수가 손목치기를 시도했는데 축도 끝에 맞았기 때문에 한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 10초. 광명 고등학교 두 선수의 대결 결승전. 자, 이렇게 4분 내에 한판을 치지 못했고 이제 연장 2분 주어집니다. 선수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고 네.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 2분 동안 승부나지 않으면 권오규 선수 과감하게 손목치기 이어서 물러나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판정으로 갔을 때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준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색 김상준, 백색 권오규.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는 김상준.
받아쳤는데 예. 네, 한 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죠. 마법 비춰봅니다. 들어갈 듯 말 듯. 가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고 김상준 선수는 물러나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예. 좌세로는 권우규 선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치기로 김상준 선수가 머리치기를 시도했고 한판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 SBS 전국 권교환 대회 고등부 챔피언은 김상준 선수는 권우규에게 돌아갑니다. 네.